먼저 이큰 덩어리, 얘 외곽 라인이랑 이제 실루엣이랑 디테일 정리 마무리 해둘게요. 먼저 실루엣 좀 살짝 수정할게요. 지금 여기가 내려갔는데 저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 하나 준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중간 라인도 주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실 한번 주고 할게요. 다이내믹실 한번 주고 디바이드 하나 더 주고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조각을 했을 텐데 어찌됐든 마무리로 이제 사포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짝 각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약간 살짝 각이 있고, 여기도 각이 있고. 꺾인 면들이 조각칼 같은 걸로 파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팔 거잖아요. 이렇게 팔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꺾인 면을 약간 각이지게끔 팠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포 같은 걸로 막 문대가지고 여기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줬을 텐데 이게 어찌됐든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분에 완벽하게 부드럽게 처리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냥 3D 툴을 이용해서 완전히 부드럽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꺾인 면을 좀 잡아주면서 살짝살짝 그 조각을 했던 느낌을 표현해 볼게요. 뭐 약간 좀 과하게 지금 하자면은 조금 요런 표현들이죠. 조화칼로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좀 과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조금씩 주면서 외곽 라인을 정리해 볼게요. 디바이드 하나 더 주고, 트림으로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면서, 브러쉬 터치가 남는다고, 너무 크게 막 엄청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터치가 살짝살짝 남아도 노말맵 그 베이크 뜨고 중간에 그 서페에서 작은 디테일들 넣으면은 브러쉬가 묻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꺾이면 잡아주고, 뭐 이런데, 중간중간에, 중간면도 살짝 넣어주고, 나무 약간 조각을 한다고 하시면 돼요. 이제는 직접 이런 부분 더 명확하게 해주고, 디바이드를 줬기 때문에 좀더 선명해지죠. 스커팅. 약간 이런 식으로 나무 조각이 꺾이면 살짝 잡아주고 조각을 했다는 느낌을 살짝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꺾이면 잡아주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와 되게 지저분하게 깎여 있잖아요. 조각을 한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꺾이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 중간면 하나씩만 넣어주고. 중간면을 왜 넣어주냐면, 그 서페에서 약간 커버처나 그 AO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용해서 만질 때그 요런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면은 요 하나부터 하나만 생성이 되는데 중간면이 하나 있으면은 라인이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더 텍스처링을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다가 너무 세다, 이런 덩어리 잡는 것들이 정리가 덜돼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레이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레이어로 지금 녹화를 이제 켜놨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잡으신 다음에 녹화 끄고 이런 식으로 강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꺾인 면만 곡률 같은 것들 꺾인 면만 조금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브러쉬 터치는 일단은 크게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여기도 탁 조각을 했을 때탁탁탁뭐 이렇게 세 덩어리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짧게 짧게 가셔도 되고 저는 어차피 느낌만 보는 거라 짧게 짧게 할게요. 아니 크게 크게. 여기 뒷면도 뭐 이런 부분 이제 파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스크래치 디테일들이 그냥 이런데 막 갑자기 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작은 덩어리들을 좀 잡아 나가시면서 들어가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먹힙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여기도 꺾이면 좀 잡아주고. 너무 세다 하면 스무스 브러쉬로 한번 눌러주고.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지금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서페이에서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감 표현을 서페이에서는 개인적으로 네, 좀 하기 어려워서 이런 걸 지브러시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살짝 요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죠. 칼처럼 안 떨어지죠, 이게. 중간면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더 나무를 조각을 했다는 느낌이 살거든요, 지금. 꺾인 면만 살짝 정리를 해줘도. 어차피 이게 서페에서 노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묻혀요. 이 정도 강도를 해도. 여기도 한번
한번 잡아주고. 잡아줬으면은 풀어주는데도 생겨야겠죠? 트림 다이나믹 같은 걸로 너무 세다 싶으면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럼 좀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